왜 하필이면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그 선교하는 그때 언니를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정말 죽게 만들었을까? 거기다가 내가 왜그 문자를 확인하지 않아서 내가 당장 내 가족도 구원시키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선교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 막그 자책감에서 정말 너무 빠져나오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그 이제 제가 선교를 가기 전에 이제 헤어졌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는 찰나에 그좀 돈을 벌려 하는 그런 직업 소개소 이런 게좀잘 못된 것 같아요. 좀 나쁜 길로 나쁜 데로 갔군요. 이렇게 소개로 해서 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범죄.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좀 인권이 좀 유린될 만한 좀 여자들을 조금 성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곳에 끌려간 것 같아요.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곳에서 왜 그런 사람들한테 빛을 쥐게 만든 다음에 빛을, 못 빠져나오게 만들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언니가 그 그래서 돈을 보내달라고 그랬던 저한테 문자를 한게 거기를 빠져나오고 싶어서 그 싶어서. 돈을 요구를 했던 거에서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다 맞춰져 갔죠. 그래서 아, 그때 언니가 나한테 그 돈을 요구한 게 빨리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나오려고 어떻게 해서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그 문자를 그때 딱 받았으면. 확인만 했으면 촉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돈을 보내서 뭐 빠져나오겠든 아니면 방법을 뭔가 택했다. 경찰한테 신고를 하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해서 뭔가 이렇게 할것 같, 조치를 취했을 텐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제가 6시간 동안 안 핸드폰도 꺼놓고 저는 켜봤잖아요. 그냥 선교 간다고 나는 뭐 하나님 일하러 가는데 내가 뭐 그냥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래서 너무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동생 말고 다른 데다 연락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어머니나 뭐 다른. 언니가 좀 가족들하고 네. 좀 이렇게 방황을 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군요. 네, 사이가 좀안 좋고 유일하게 저랑만 그럼 동생 연락을 말고 엄마 했어요. 아빠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잘 연락을 안 하고 아니, 이제 그래도. 언니가 특히나 이제 부모님한테는 자기가 너무너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모님한테는 너무 큰그 짐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언니 잘 지내? 하고 이제 저한테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유일하게 이제 가족들하고 소통할 사람은 이제 저였거든요. 근데 아, 그때 내가 그 문자를 확인을 해서 언니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살 수도 있었을 사고가 나지 텐데. 않았을까 이런 되게 자책감에 많이 그렇겠죠. 시달렸는데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사망을 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은 거지만 어쨌든 간에 화재가 난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네, 근데 언니가 있던 이제 곳에서 화재가 나서 건물 전체가 다 폭발이 되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갇혀서 이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문을 잠궈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불이 다 진압이 되고 그문 잠겨진 문을 열었는데 다막 여러 명의 사람들이 문 앞에서 다 쓰러져 죽어 있었던 거예요. 탈출을 못해서. 그래서 좀그 당시에 좀 이렇게 여성 단체나 막 이런 데서도 이런 인권 유린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도와주시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옛날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잘 미흡했군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저는 언니가 그때 정말 마지막 생명 자기를 살아나기 위해서 저에게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그렇죠. 뻗친 게 그건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외면을 했잖아요. 그 대답을 핸드폰 문자를 확인을 안 하고 외면을 해놓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선교지를 간다고 그래. 그것 때문에 제가 신앙이 엄청 힘들고 죄책감이 네, 있었겠어요. 죄책감 때문에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그럼요.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 그걸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네, 힘들었는데. 많이 울기도 하고. 정말 그 죄책감에서 빠져나오는 게 정말 너무 제가 이제 10년 동안 글을 썼다고 했는데 그 10년에 동안 제가 죄책감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착실하게 정말 교회 다니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왜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지? 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믿으면 다잘 지켜주시고 축복받을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청년의 때 가장 나의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 하겠다고 이렇게 선교지까지 갔는데 그렇죠. 왜 하필이면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그 선교하는 그때 언니를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정말 죽게 만들었을까 거기다가 내가 왜 그 문자를 확인하지 않아서 내가 당장 내 가족도 구원시키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선교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 막 그 자책감에서 정말 너무 빠져나오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오 그 막 불이 타는 그 언니의 불 속에 막 언니가 타는 모습이 우리가 왜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항상 생각하면서 불 속에서 그렇죠. 막 이렇게 이걸 생각하잖아요. 내가 언니한테 복음을 전했지만 언니가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언니가 정말 지옥 가서 정말 육신도 이렇게 불타서 죽었는데 그 영혼마저도 진짜 막 불 속에 던져져 있는 건 아닐까 막 그 자책감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막 머리를 벽에다가 박는데 이렇게 막 찌면서 혼자 찌면서 아 너무너무 했는데 이게 피가 이렇게 묻었더라고요. 아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그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육신이 아픈 거는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렇게 막 이렇게 피가 묻어있는데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힘들게 좀 그 시간을 견뎠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오히려 더 원망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렇겠죠. 가족들도 다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계속 얘기 좀 저는 진짜 그냥 되게 착실한 크리스찬인 정말 그냥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냥 나는 이런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되게 청년 때 엄청 많은 봉사도 하고 뭐 찬양단도 하고 뭐 반주도 하고 교회에서 뭐 봉사하라는 거 다 나를 헌신해서 그냥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내 믿음이 정말 그동안 믿음이 헛된 믿음이었구나. 아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하고 있었구나. 막 온갖 죄책감과 이게 뭐지 그 신앙에 대한 막 그 뿌리채 다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어온 어렸을 때부터 믿어온 하나님은 뭐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는 고통을 주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거를 견뎌내기 위해서 정말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매일 교회 가서 울고 막 한 시간 내내 울고 막 오고 교회에서 이제 저를 본 사람들 저 여자 왜 저러지 할 정도로 막 눈이 막 이렇게 부어 있고 막 여기 너무 울어가지고 여기가 막 짓물러가지고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정말 꾸준히 정말 울고 묻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강제적으로 막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이런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서 나의 풀리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울고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울고 집에 와서 글 쓰고. 사실 근데 그 당시 기도가 뭔가 원망의 기도를 막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늘 가도. 네. 그죠? 그래서 진짜 원망이 반이었던 것 같아요. 원망이.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러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대답은 그죠?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하나님 왜? 왜? 이렇게 막 진짜 막 붙들고 하나님한테 왜 저한테 제가 언니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막 기도하고 내가 선교지 가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언니 구원시켜달라고 왜? 막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반대의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원망의 말보다 원망의 기도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던 중에 또 꿈을 꾸셨어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주일 예배를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또 열심히 막 기도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삶이 힘드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그 꿈속에서 어떤 정말 태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환한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그냥 이런 하얀색의 빛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어떤 영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빛이 있는데 저 위에로부터 막 보좌로부터 정말 빛이 막 쫙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막 끝도 보이지 않는 높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옷자락처럼 느껴지는 그 하얀 옷자락이 계단을 타고 쫙 내려와서 그 옷자락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을 들 수가 막 뜰 수가 없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정말 환한 빛이었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 끝에 저희 언니가 되게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막 일그러지고 탄 모습이 아니라 정말 너무 예쁜 모습으로 그 옷자락 끝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미소도 약간 이렇게 짓고 그러고 나서 그 옷자락이 저희 언니를 이렇게 덮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을 깼는데 너무 생생한 거여서 아,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왜 우리 언니 어떻게 하셨냐, 우리 이영은 어떻게, 이영은 불 속에서 타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막 하나님께 따지고 울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꿈으로 이 영혼 내가 받았어. 이 영혼 이렇게 내 곁에 있어. 나의 옷자락으로 덮었어. 하얗게 나 다 죄도 용서하고 내 곁에 있어 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되게 그 꿈을 통해서 자책감에서 좀 많이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내가 언니를 살릴 수 있었는데 라는 그 죄책감에서 조금 어느 정도 벗어나셨나요? 지금은 좀 자유해졌어요. 네. 많이 자유해졌고 감사하게도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막 어떻게 막 하나님이 큰 막 성령 체험으로 막 성령 체험은 방언 체험 외에는 없지만 매일 뭐 뭔가 나에게 큰 막 이런 성령 체험이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와중에 항상 이런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시선 같은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용서의 씨앗을 좀 심었어요. 언니를 좀 그렇게 보낸 것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우리 가족에 언니가 그렇게 좀 너무 그렇게 떠난 것에 대해서 언니를 용서하지, 우리 가족이 다 막 파탄이 됐으니까 언니를 용서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용서의 씨앗을 기도를 하면서 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씨앗을 심는다고 바로 싹이 탁 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매일 가서 그 용서의 씨앗을 심기에 눈물로 뿌리는데 하루 울고 나면 이 씨앗을 건져내기 위해서 겉껍질이 벗겨지고 또 하루 가서 울고 나면 그 다음 겉껍질이 벗겨지고 그렇게 10년 동안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딱 10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용서의 씨앗이 딱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씨앗을 그냥 마음에 넣었더니 자라게 하시는 분은, 싹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딱딱한 씨앗을 제가 어떻게 막 한다고 해도 그 생명이 싹을 트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생명을 싹튀게 하시고 용서의 씨앗의 싹도 분명히 하나님이 튀으신 것 같아요. 누구를 향한 용서인가요? 내 자신을 향한 용서, 언니를 향한 용서, 모든 게 다 포함된 용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그거에 대해서도 또 용서에 대해서도 또 되게 진지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그 용서의 싹이 튀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언니를 용서하게 됐어, 너 자신을 용서하게 됐어, 죄책감에서 딱 빠져나왔어 라고 말을 하면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싹을 심어놓고 보면 언젠지 모르게 그냥 햇빛 받고 이렇게 물 받고 어느 순간 싹이 탁 나와 있는 거 경험하시잖아요. 저 언제 용서의 씨앗을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죄책감에서 빠져나오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서 언제 딱 어느 순간 빠져나왔어 라고 말을 확실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갈고 닦았던 씨를 뿌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용서의 싹을 탁 튀우게 하셔서 그냥 어느 순간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데 자유해진 마음이 들었어요.